좋습니다. 아니, 난 되게 어려운데거든요. 부동 특히 TM도 어려운데 부동산 TM 아 쉽지 않을 텐데 그래서 대단하시다. 그래도 뭐 기본급이 있다고 하니 다행이고. 그 전화상으로 했을 때에 저는 그래 TM을 받아보면 더 듣고 싶은 생각이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쭉 읽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별로 저는 뭐 몰라 부동산 쪽에 관심이 없었는지 몰라도 상담을 받아본 적이 거의 없어서 어떻게 하세요 시작을? 좋은 방법 같은데 이제 뒤에 그 문자 문구는 조금 바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제가 이걸 한다면 아까 좋은 방법이긴 해요. 저한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보험회사 TM 하는 제자가 있어요. 저희 학원에 이제 스피치 수강을 하길래 어떤 아이디어를 들었냐면 반드시 내가 그걸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인터뷰 영상을 제가 MC가 되고 그분이 이제 게스트로 와서 상품을 소개하는 그 영상을 만들어줄 테니 전화 끊은 다음에 이걸 문자로 쏴라. 보든 안 보든. 근데 우리가 얼굴을 보지 않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얼굴을 보잖아요. 그러면 또 달라져요. 그러면 예쁘게 찍은 사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 같은 경우 TM을 하기 전에 좀 예쁘게 좀 본인만 사진 맞아야 돼요. 근데 좀 잘 단정하게 신뢰감 가는 전문가 같은 이미지의 사진을 먼저 찍고 제가 한다면 먼저 문자를 보냅니다. 안녕하십니까? 무슨 회사의 부동산 상담은 누구입니다. 제가 내일 오후에 몇 시쯤에 좋은 정보 전화를 좀 드릴 겁니다. 관심 있으시면 전화를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보내는 거야. 어찌 됐든 보냈잖아요, 내가. 그리고 전화를 했어. 그럼 받았어. 받았을 때 어제 제가 문자 먼저 인사드린 누굽니다 하면 먼저 예고가 왔잖아. 얼굴 봤어. 이 사람이 전화하는데 뭐하러 전화해? 하더라도 어쨌든 쩔뚝기를 봤잖아요. 관심 없으면 안 받을 거고. 그죠? 그러면 서로 에너지 낭비가 덜 하잖아요. 왜? 왜냐면 거부를 해버리면 나도 뭐 안 받으면 끝나는 거고. 근데 내가 그리고 뭐라 그래요? 어제 제가 문자 먼저 드렸었는데 받으셨나요? 예. 그래서 전화 드렸습니다 하면 얼굴 한번 봤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더 들어보려고 그럴 거예요. 그쵸? 예. 사진을 먼저 봤으니까. 사람이. 이 사람 얼굴을 봤잖아. 그러면 뭐, 요즘 그런 것도 많잖아요. 무슨 뭐라 그래? 금융사기 같은 거 있잖아. 전화로 사기치는 거. 혹시 그렇게 막 의심하는 사람도 있거든. 예. 보이스피싱일 수도 있거든. 근데 사진을 봤잖아. 이름도 알고. 그리고 이제 이름도 밝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도 전주 지금 살고 있고. 예를 들면서, 전주 사람이면, 저도 뭐, 어디, 어느 동, 여기 사시는, 예를 대고, 그래도 되고, 이게 보이스피싱이 아니라는 거죠. 대화 나눠보면 얘가 중국에서 했는지 필리핀에서 알잖아요. 전주 사람인지. 혹시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예, 보이스피싱인지, 어느 나라에 뭐 이럴 수 있다고. 전주라고 지금. 지금 전주나 씨 어떤지 말씀드릴까요? 그렇게 신뢰를 주는 거지. 보이스피싱 아니다. 그리고 나서, 전화를 어쨌든 끊든 그럼 그 다음 두 번째 끊고나 문자가 또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예. 사이트나 정보. 그러면 혹시 확인하실 수 있는 사이트나 정보를 드립니다 하고 링크 주소를 보내는 거죠. 그게 동영상이면 더 좋고. 그 TM 했던,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분이 출연 영상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보든 안 보든 자신이 있으니까 보낸 거죠. 이 사람이 나와서 방송을 하네. 인터뷰를 했네. 이런 부분들 있으면 이제 아무래도 서로 리스크가 좀 적죠. 이런 방법으로 한번 저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문자 먼저 주고 어차피 이제 전화하고 예. 네, 저 같으면 후단에는 동영상 그냥 간단하게 예 인사 오늘 아까 전화드린 누굽니다. 뭐 저희 이런 거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 한 2분 정도 유튜브 올려놓고 링크만 걸면 되니까. 그래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이리 전화 주세요. 이렇게 하면 뭔가 이 사람은 체계적이네. 신뢰가 가네.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 근데 동영상 인터뷰 하나 만드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그냥 스마트폰으로 만들어도 되고. 예. 어려워 보이시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래서. 예, 그런 거예요. 그렇게 그냥 3단으로 가면 훨씬 더 소모가 적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제 충고를 하는 거예요. 카카오톡에서 이북 받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카카오톡의 친구 찾기에서 그냥 제 이름 김
효석을 검색하시면 플러스 친구가 뜹니다. 채팅방에 클릭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저랑 친구가 된 거예요. 확인 누르시면 바로 친구가 되고요. 아래쪽에 이북 받기라고 보이시죠?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바로 다운됐죠? 여기를 클릭하면 또 다운로드가 돼서 이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화면상에 보이는 거니까 또 다운로드를 한번 더 눌러주세요. 내 휴대폰에 들어와 있습니다. OBM 설득 마케팅 80페이지 오프닝 부분까지만인데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앞으로 저랑 친구 되셨으니까 다양한 강좌나 또 자료들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에서 계속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